부산의 도심 한가운데. 이곳엔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문을 여는 상설시장이면서 3일, 8일이면 5일장이 서는 이곳. 삼을 때 또 한 사람은 핏물 빼내고 보통 사람 못 한다 이때가 맛있다. 아 진짜 좀 향가보고 가봐 맛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면 한겨울 추위조차도 거뜬히 이겨낼 것만 같습니다. 네. 저 멀리 시골 장터쯤 가야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각설이 품바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눈으로 하는 구경도 모자라 덩실덩실 한바탕 흥을 풀어보는데요. 한 번은 맛있어 기절하고 한 번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기절하고 이제 방금 계산했는데 세 번째 기절할 것 같아. 싸서. 싸서.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아침. 열차 한 대가 구포역으로 들어섭니다. 승객들의 대부분은 부산과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어머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가씨들이 아침부터 사줍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삼단길. 삼단길에서요? 아. 몇 시쯤 타고 오신 거예요? 우리 6시 59분 참가. 오늘은 구포시장 5일장이 열리는 날. 주택가 골목은 빈자리 하나 찾기 힘들 만큼 부지런한 촌부들의 간이장터로 이미 빼곡한데요. 이 부산도 어디 거예요? 양산 동덕사시입니다. 아니 내 난생 처음 이 와가지고 일찍 좀 먹었어. 이런 골목은 내가 이 처음 봤어 처음. 아이고 아. 이거는 정대 천사람 365일 매일같이 문을 여는 상설시장이지만 5일장과 겹치는 날이면 시장은 그야말로 인산이네. 이장 저장 다녀봐도 여기가 제일이라는 이곳은 구포시장입니다. 도심 속 상설시장이면서 3일, 8일, 5일장이 서는 구포시장. 하루에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만 무려 2만여 명. 5일장엔 평소에 배가 넘는 사람들이 구포시장을 찾습니다. 시장 입구부터 줄줄이 늘어선 가게들은 채소, 과일, 생선은 물론이고 약초와 가축시장에 이르기까지 점포 수만 약 900개. 이곳에서 평균 수십 년을 보내온 상인들은 3천 명에 가깝습니다. 대추 어머니 같은 분 찍어줘 참 좋다. 우수할. 이런 분 좋다. 시장에 제일 고참. 예, 제일 고참입니다. 그럼요. 찍어드려야죠. 그런데 어머니, 이곳에서 얼마나 일하신 건가요? 뭐 한 30년 했나요? 우리 아들 공부 쉬고 시집 보내고 우리 먹고 살고 그게 버린 거지. 한국에 시집 하고 나가서 시집 보면 이거 다 평생 끼지 담아준다. 아주 장사. 평생 끼지 담아. 우리 매대니까 뭐마. 책임 그렇지. 그 평생 장사라고. 평생 더 장사라고. 죽을 때까지 김치 담아준다 해라 시어머니가. 배추 장사하지 매. 아들 장가 못 가나 드린다 봐. 아들이 하나 있거든. 억수로 멋있는 아들 하나 있는데 아직 장가를 안 갔다. 평생 김치 걱정할 일 없다는 꽤나 근사한 유혹. 멋진 아드님 아마 곧 장가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곳 구포시장에선 평소엔 보기 힘든 식재료들도 무궁무진합니다. 어디선가 솔솔 풍기는 바다 냄새를 따라간 곳은 바로 어물전인데요. 백화점이나 마트에선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귀한 음식들.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요. 상어 내장, 내장. 상어 내장 두투. 두투. 이거 많이 먹어요. 고래하고 홍어 이거하고
장어묵 있지요. 엄장어묵. 저거하고 많이 먹어요. 상어와 고래, 홍어에 이르기까지 구경하기도 힘들고 맛보기는 더 어려운 바다의 이야기. 곰삭은 맛을 좋아하는 이들에겐 그야말로 최고의 안주거리입니다. 아, 홍어, 홍어찜. 홍어찜, 선지구. 선지구. 홍어는 원래 저쪽이, 저쪽이 유명해요. 저 전라도. 근데 여기는 오늘은 좀 약해. 콕 소름이 작아. 그쪽은, 저쪽은 그러고 세고. 소주가 약간 시시불이 하잖아. 작은 거, 작은 거 딱이야. 아, 가, 가. 시장 가는 재미의 반은 먹는 재미라고 했던가요?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은 푸짐한 먹거리들이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기어이 멈춰 세웁니다. 또 삶을 때 또 한 사람은 핏물 빼내고 보통 사람 못 한다 이때가 그래 서로 두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고포시장에 장사를 했는데 대복하라 하더라고. 그러나 진짜로 부끄러워가지고 막 울었다. 손이 뭐 있나 부끄러워 화장실 들어가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혼나고 있나 그 시절 했다. 들어간 1년 2년 해보니까 내가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싶어 내가 대대번에 했다 이거. 그러다가 이게 하게 된 거. 그러다가 이거가 이제 다 늙었다. 처음에 할 때는 억수로 했던 것 같아. 지금은 막 뭘 해고 막 그렇다. 잠깐 숨 돌리며 돌아보니 어느새 40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내 선지 오빠 묵든지 소머리 묵든지. 덧없는 세월이라지만 국밥집 할머니가 된 지금 그녀의 온기는 여전히 따스합니다. 왔는데 어제 딱 왔는데 음식이 이 사장님이 덤으로 꽃배기로 떠준 거야. 오늘 먹고 아까 두 번 기절한 거라 맛있어서 또 한 번 기절 한 번은 맛있어 기절하고 한 번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기절하고 이제 방금 계산했는데 세 번째 기절할 것 같아. 싸서 싸서. 어머니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이분. 마치 홍길동처럼 불쑥 나타난 엿장수 품바. 시장을 오가는 모든 이들의 눈과 귀를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방방곡곡 안 가본 장이 없다는 엿장수 품바는 장터에서 최적화된 연주 실력을 아낌없이 선보이는데요. 눈으로 하는 구경이 부족하다 싶으면 품바와 함께 합동 공연. 가는 날이 장날이란 오늘 같은 날을 이르는 거겠죠. 품바의 본업은 20년 차 엿장수. 보아하니 오늘 하루 매상은 꽤나 두둑해질 모양인데요. 다니면은 그 시장이란 그 인심이 또 아직도 살아있는 고장이 뭐 부산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구포장은 진짜 옛날 그런 정감도 있는 시장 그게 다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때 구포시장에 단단히 반했다는 아저씨가 품바와 만났는데요. 이 정도 여기 있네. 이 정도 그래. 이 정도 귀가수. 오빠 네가 이 정도가. 그렇지. 그래. 이번에 많이 들었지. 야 박수 좀 치주시오. 야 오늘 구포시장에 오늘 가수가 직접 왔네. 자기 노래를 직접 불러준 날이야.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알고 보니 두 장의 앨범을 낸 진짜 가수가 나타났네요. 공연을 구경하던 진짜 가수가 즉석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구포시장을 찾은 분들 단단히 운이 좋습니다. 조명 하나 없는 초라한 무대지만 이만큼 흥이우른 무대가 또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구포시장 자주 와서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구포시장에서 가수가 직접 와서 노래 불러주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예, 박수가 약하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하나 더 가져가 있어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잠시나마 손을 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우리 산다는 건 이렇듯 뜻하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겠죠. 예, 대박 터진다. 예, 대박 터진다. 또, 예, 예, 목걸이가 푸짐한 시장으로 예, 또 와요. 사랑해. 고맙습니다. 1628년, 참으로 까마득한 옛 시절입니다. 그로부터 4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구포시장은 언제나 그렇듯 서민들의 보물 같은 곳간으로 남아있습니다. 번화한 도심지 한가운데 자리한 상설 재래시장. 부산은 물론이고 가깝게는 김해와 양산, 멀리서는 밀양과 청도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엔 3.1 만세운동이 울려 퍼졌고 전쟁 시절엔 피난민들의 배고픔을 달랬던 삶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 그래서 사람들은 구포시장에 유난히 애정이 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구포시장 하면 구포국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전쟁 시절. 피난민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던 한 끼 식사가 바로 구포국수였죠. 어느새 구포를 대표하는 상징이 돼버린 구포국수. 그 국수의 맛을 잊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구포시장을 찾습니다. 부산의 바닷바람과 인근 낙동강의 강바람으로 건조되어 짭조름하면서도 쫄깃한 맛이 일품인 구포국수. 바닷바람, 강바람의 맛과 향이 배인 면발을 뜨거운 물에 삶고 칼바람 부는 맹추에도 찬물 샤워는 빼놓지 않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우에서 하던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거 하는 거 보면 과정이 다 틀려요. 배합도 잘 해야 되고 뭐 물 이것도 잘 맞춰야 건조도 잘 시켜야 되고. 구포국수도 그런 게 딱 잘 맞아 들어가요. 예, 예. 모든 그게 이제 그 조화가 잘 맞아 들어가니까. 면발 담당인 아버님의 손을 거쳐 잘 삶아진 구포국수는 손님상에 내기 전 곧장 어머니에게로 배달됩니다. 손으로 가늠한 적정량을 그릇에 담고 단출하지만 정갈한 고명을 올리는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지는데요. 여기도 있고 끌리고 여기도 있고 육수 이제 다 돼가요. 장사 우리가 한 2시, 3시 되면 끝나거든요. 육수 이제 끓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하고 간장하고. 2,500원 한 지가 한 10년 됩니다. 그 앞에는 1,500원씩 하다가. 왜 안 올리세요? 경기도 안 좋고 또 이제 이게 단골들이 많으니까 그 가게에서 마찰 오니까 그것도 또 비싸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단돈 2,500원으로 어디서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게다가 본능처럼 뜨끈한 국물을 찾게 되는 이런 계절엔 구포국수야말로 제격입니다. 닮았다고요. 뭐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혼자들 한 세 사람 몫으로 해냅니다. 잘합니다. 며느리 잘 얻으셨어요? 예, 예.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데 이제 농하고 있어가지고 이 아줌마들을 데려보면 한 세 사람 몫이 혼자 합니다. 손님들이 다 잘 안다고요. 따님 아니시라면서요. 잘하는 걸 잘한다 하지. 뭐하는 걸 잘한다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닮으셨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맞아요. 부상. 아빠하고 딸이잖아요. 이 부상 이거 주라. 어? 이거 되니까. 아무거나 금방 사놨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부녀지간으로 착각할 만큼 시아버지를 쏙 빼닮은 며느리.
수십 년 한결같은 이 국포국수의 맛도 언젠가 대를 이어 전해지겠죠. 선전 좀 많이 해주시면 맛있어. 나는 국수 잘 안 먹는데 이거 어묵 국수 먹어요. 야야 이 국수도 맛이 쫀질쫀질하고 맛있어. 국수 쫀질쫀질해. 다른 데 국수 하나. 쫄깃함을 넘어선 쫀질쫀질한 맛. 쫀질한 구포국수의 맛. 그 맛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포시장으로 가면 될 일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쉽고 또 너무 빨리 변하는 시대. 구포시장의 오랜 역사에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곳.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집스레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낡은 이발소 하나. 손님은 엎드려 머리를 숙이고 주인장은 투닥하지만 익숙한 손놀림으로 머리를 감깁니다. 그런데 저건 화분에 물을 줄 때 쓰는 기구 아니던가요? 그거 아니에요. 화분에 물 주는 거? 그거하고 약간 틀리지. 요거는 약간 틀려. 그거하고 약간 틀려. 그거는 이제 칠해가지고 앞에 이거 많이 티나도 요거는 요거 이발소만 시는 거지. 요거는. 요거는 이발소만 시는 거지. 시간의 흐름을 비껴간 듯한 이 모든 낡은 것들에는 나름의 사연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게 이발소에서 이게 지금 내가 이거 가진 데가 지금 52년. 이 옷의 아들 이런 건 잘 모르지. 이런 건 그지? 옷의 아들은 이런 건 모른다 이거. 와니까. 이게 52년 차에 내가 안죽지 가 있거든. 이게 한 100년 되면 이제 골동물 가지고 갈라고. 나 그 당시 몰랐지. 이거 천, 완전히 천하야. 완전 좋지. 예. 덕체 노타리 있지. 예. 덕체 노타리가 강이다 강. 열는 게라 해가 강이다. 덕체 노타리. 예, 예 맞아 맞아요. 그, 내, 그, 그, 물이, 그, 저, 봐도, 옛날 콩밭이다, 그, 그, 강 옆에 있는 콩밭. 그, 옛날 우리, 그, 옛날에 낚시하러 오는데. 그래, 뭐. 우리 옛날 보시래기 자꾸, 몇 강고 얼마에. 그런. 그런 게 있지, 노탈이 돼가지고. 그렇지나, 그래, 권장이 될 줄 알고, 누가 알아, 나. 51년. 15살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66, 7됐다, 이거. 그런데 저 바닥 보이시나요? 띠라도 두른 것처럼 바닥에 하얀 무지개가 피었습니다. 아 이거 댕기 사이기네. 댕기 사이기네. 달라서 그래. 뭐 댕기 사이기 달라서 그래. 아이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요 열로만 댕기 돈다고 보이기네. 달라서 그래. 자식들의 밥을 먹이고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었던 건 51년을 뱅뱅 맴돌았던 그 작은 공간 덕분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오늘에 이어 내일도 구포시장엔 세월을 거스른 작은 이발소가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을 테죠.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에 쌓여있는 바깥세상과 달리 하루를 시작하는 상인들이 구포시장을 바지런히 불을 밝힙니다. 네. 우리 3시 반에 일난다. 그래 물건 해가 요 어머 다시 40분 30분. 물건 어디서 해오셨어요? 새벽시장. 저 아저씨는 자갈치가 가서고. 요새는 김장하고 나면 많이 팔리는 게 없어. 그냥 막 세월 보내고. 근데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일찍 나와갖고 여기 있어야 되지.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되지. 봄동도 팔고, 노래 이쁜 거 팔고, 시금치도 팔고, 열쇠도 팔고
이제 이거 아침에 다 깨우신 거예요? 에이. 집에는 뭐 잠 딱 자고 오는 시간 뿐인데. 이모들이 너무 일찍 왔다. 그리고 또 한 분. 트럭 뒤에서 부지런히 뭔가를 나르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 이제 새벽에 물건 해와가지고 이제 물건 풀고 있어요. 무슨 물건 나르시는 거예요? 저희는 생각 팔고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일찍 움직이셔야 돼요? 다들 그렇게 움직여요, 시장은. 여기는 소매 장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시간에 아직 도매하는 사람들은 새벽 3시, 2시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 그나마 소매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듯 시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하루를 맞습니다. 이른 새벽.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시장에는 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게마다 이렇게 점포처럼 문이 없어가지고. 이곳 떡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곤 젊은 청년 셋. 대체로 떡집이란 나이 지긋한 노부부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단지 편견일 뿐이었네요. 저는 이제 27이고요. 네. 네, 제가 동생이고 저희 친형 저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같이 일하시는 분 이제 저희랑 이제 형제 같은 사이세요. 이분이 떡집의 젊은 사장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가래떡 만드는 겁니다. 네. 왜 하필 시장에서 그것도 떡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게 됐을까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도 많고 경기도 약간 덜 타는 것 같고요. 시장이 또 정겨워요.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얀 김을 내뿜는 저 뜨거운 열기처럼 떡집의 청춘들 역시 27, 30. 요즘 시대의 평범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길과는 분명 다른 선택입니다. 아, 친구들은 뭐 아직 대학생인 애들 있고 뭐 해외 나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취업한 친구도 있고 내가 딱 그 정도 나이 때. 근데 왜 떡을 만들어야 하는 거야? 장사를 하고 싶은데 일반 이렇게 뭐 그런 장사보다는 좀 이렇게 기술이 필요한 장사 이런 게 좀 시간이 지나도 제 나름대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하나 떡 썰이는 것마다 이제 계속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살 많이 쪄서 이거 제 어머니가 얼마 안 돼. 이건 방송에 나가면 안 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을까요? 하지만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시장에서 떡집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부지런함을 무기삼아 얌은 손끝에서 나오는 그 맛이 제법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사 준비를 하다 말고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세요? 시장을 찾는 손님들은 물론이고 인터넷 블로그로 주문도 받고 있다는 청년들의 떡집. 막내 원석 씨는 주로 배달 일을 맡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먼 거리 지역에 배달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제법 거리가 있는 곳은 차량을 이용하는데요. 가끔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최고 난감하죠. 배달 왔는데 저 이거 한 30분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일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쪽인지 맞는 것 같은데. 예, 이모님, 요거는 내가 저희 아버지한테 시로 전해 주시는 거죠? 네, 제가 요 떡 마저 들고 갈게요. 예. 다행히 큰 기다림 없이 배달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예, 맞아요. 오늘 보통 일요일은
좀 주문이 좀 바빠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행사가 큰가 봐요. 아 오늘요? 네 여기 한번 영수증도 챙겨왔거든요. 예, 65,000원. 이걸 저렇게 했다고 하던데 내가 할 걸. 아, 내 돈 드는 건 아닌데 하 참. 그럼요. 소문을 듣고 내가 이 진구에서 예 5,000원 주시면 돼요. 진구에서 그까지 갔지. 일단 떡이 맛있다는 거. 더 말할 것 없지 뭐. 떡이 맛있으면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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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적게 시켰습니다. 아니, 아니, 다음번에 제가 또, 예, 많이 진구 쪽으로, 예, 예. 저, 뭐, 진구 대회라든가, 우리 시연합 대회 할 때는 강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때는 내가 또,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진짜, 문자 끊어서 이거, 솔직히 나쁘지 않나? 아, 기분 좋죠, 그거는. 진짜, 그럴 때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막 후기나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든요. 아니면 전화해주시는 분들은 진짜 일을 할 때 힘이 나죠, 그런 거. 예. 떡집 젊은 사장님, 앞으로도 번창하세요.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는다는 구포시장. 무려 4천여 명의 상인들이 일하는 이곳엔 숨은 조력자들의 활약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잔돈은 필수. 만 원짜리 한 장보다 천 원짜리 열 장이 더 가치 있는 곳이 시장이죠. 네, 평소보다 되게 많은 천 원짜리가 보이는데. 평소에 저희가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들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시장 그 상인분들 잔돈 바꿔드리려고 카트에 실어가지고 저희가 나가는 겁니다. 아, 동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동전도 바꿔드리고 지폐도 바꿔드리고 같이 저금도 같이 해드리고. 구포시장 안 신협에선 아침 9시와 낮 12시 하루 두 번 외부는 필수인데요. 동전과 천 원짜리를 가득 담은 돈자루를 가지고 상인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오늘은 장날이 아니라서 돈을 이 정도 가져오는데 장날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배 정도 더 해가지고 가거든요. 어이구, 야, 이거 너무 큰 거리인가? 잔돈이요, 잔돈! 잔돈이요, 잔돈! 안녕하세요. 잔돈 바꾸세요. 안녕하세요. 잔돈 필요하세요? 네? 얼마나 바꿔드릴까요? 5,000원. 손님들이 몰려들기 전에 치러야 하는 상인들만의 영업 준비는 바로 잔돈 확보. 그런 상인들을 위한 일종의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까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잔돈 바꾸세요. 잔돈.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네. 다니셔야 되나 봐요? 처음에 소리가 안 났죠. 안 해보던 거라서. 네. 근데 뭐 여기 와가지고 친해지면은 네. 아, 장난도 치고 이렇게 큰 소리 나옵니다. 처음에 많이 쑥스러웠어요. 아, 지금도 아직 쑥스러워요. 지금. 잔돈 바꾸세요. 님 안녕하세요. 에이. 어, 잔돈 안 필요하세요. 하러 왔어? 네. 아. 안 필요하세요. 집에 한 컷 나오나요? 네. 한 컷 나오려면 될 수 있으면 예쁘게 해주세요. 예쁘세요. 아 진짜요? 네. 잠깐만 그러면 지영 씨하고 이래도 되나? 네. 오케이. 어 인기 많으시네요. 어? 이쪽 총각. 어 예쁘잖아. 제가 시장에서 좀 잘 나갑니다. 화이팅. 네. 수고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아무런 말도 없이 통장과 돈을 건네주시는데요. 아, 잔돈 분은 뭐 하신 거예요? 아, 이제 조합원분께서 입금을 원하셔가지고 은행 오시기 좀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따로 입금을 받은. 굳이 은행을 찾지 않아도 되는 현장 입금 시스템. 553만 원이요? 네. 한시도 자리를 둘 수 없는 상인들을 배려한 마케팅이죠.
지금이야 이렇게 능숙하지만 처음 거리로 나섰을 땐 실수도 많았다고 합니다. 실수요. 처음에 실수 많이 했죠. 돈을 잘 못 해야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는 이제 안녕하세요. 돈이 틀리면 저희 사비로 메꿔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월급 받은 거 많이 들어갔어요. 예? 촬영합니다. 왜 촬영해 가면서 나? 오늘 제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 닭키로. 필요하죠. 토요일도 쉬는 날도. 응, 쉬는 날도 잔돈 바꿔주러 다 나오고. 시장에서는 없으면 안 되지, 신예보. 진짜 잘하는 거야, 그치? 진짜 시장에서 최고 좋은 거라요. 아, 왜 좋아요? 예? 왜? 아이고, 우리가 피를 한번 잔좀 바꿔주고, 가다다 주러 이제 거다가 이제 얼마나 좋은 게 신예 같은 거 없으면 이 시장에 그게 안 돼. 세금도 우리가 급해가 못 내려가면 자기네들 다 내가 갖다다 주지 얼마나 유리한데. 그러니까 신이 같은 은행은 없으면 안 돼. 우리 같은 시장의 사람들은. 잔돈을 바꿀 때도 입금을 할 때도 시장 사람들의 소소한 심부름과 경조사까지 챙기며 자연스레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신협 사람들. 두 청년들의 잔돈 바꾸세요 하는 외침은 내일도 계속될 겁니다. 새벽, 깊은 어둠에 쌓인 구포역. 저 멀리서 기차 한 대가 한겨울 새벽 공기를 가르며 플랫폼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곤 짐보퉁이들이 하나 둘 툭 던져지는데요. 청도와 밀양 삼당진에서 기차를 탄 시골 촌부들의 짐보따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몇 개나 산으로 쌓아 올리고서야 서둘러 갈 길을 재촉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가씨들이 아침부터 사주는 거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삼당진. 삼당진에서요? 아. 몇 시쯤 타고 오신 거예요? 우리 6시 59분 차인가? 4분 차인가? 예. 이래가지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고포시장. 얼마에 맥고 얼마에 내가 말. 뒤에 또 다른 할머니들 계시던데 같이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왔다. 네, 오늘은 구포시장 5일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3일과 8일에 열리는 5일장이 설 때면 물건을 내다 팔기 위해 구포장을 찾는 인근 지역 촌부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고, 안 올라간다. 아이고, 안 올라간다. 시가 갈란다. 내가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청도. 아이고, 대리. 잠시 다리 쉼을 하고 다시 길을 나서는 할머니의 길동무는 노래 한 자락입니다. 아침 8시, 5일장이 열린 구포시장. 주택가와 인접한 골목은 주로 할머니 장꾼들의 차지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 시기로 따라가네. 할매 좀 도대체 어디까지 가시려는 걸까요? 아, 여기는 할머니 자리예요? 예, 아니요, 내 자리. 오, 얘 자리가 다 정해져 있나 보네. 어? 자리가 다 정해져 있나 보네. 그래. 이쯤 자리가 있습니다. 얼핏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이곳에도 나름의 질서는 존재합니다. 할머니들이 창고에서 뭔가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창고예요? 하루가 남아 먼저 지어 이제 따라 이거 등 이런 거 빈 거.
새 나야 또 고가 차리거든. 좀에 팔아봐야 밥 먹게 되지. 이 자르세 또 2,000원 주지. 우리들은 이 자르세 말고 참고 있어요. 참고세 또 줘야 되지. 아, 참고세를 얼마인데요? 마음에 돈이 참고세는 한 달에 몇만 원 써왔지. 그래도 자리가 있어야 팔 거다 이거. 이런 것도 팔다 헤어놔야 돼. 그러면 어머니 남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남는 거야. 그래도 전에서 농사 짓고 짧히고 고구마 저런 거 넣으면 시나몬 무말래 엄한 거 농사 짓고 자리가 없어요. 할머니 한 분이 자리를 못 찾은 듯 한 자리를 계속 맴도는데요. 오일장이 설 때면 가끔 앉곤 했던 곳이 사라진 모양입니다. 집주인으로선 자신의 공간을 지킬 권리가 있는 거겠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자리를 잃어버린 할머니의 뒷모습은 쓸쓸하기만 합니다. 구포시장 샛길은 오일장이면 할머니들의 장터로 변신합니다. 할머니들을 포함해 이곳에 전을 펼친 장꾼들은 무려 500여 명. 평균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말 그대로 인산인해가 따로 없을 정도죠. 시장의 외곽도로와 주택가 골목은 할머니들의 자판들로 이미 점령돼버렸습니다. 부산과 인접한 지역에서 농사지은 농산물들은 꽤 인기가 좋은데요. 산도 어디 거예요? 그 양산 통독사입니다. 성남사 끄는 거 자연사이라. 매주 이런 건 얼마인데요? 매주에 15,000원. 많이 사면 되게 싸게 해줄게. 내 콩나물 얼마 달면 농사지어 직접 지는 거다. 남이 보고 가갖고. 아, 어머니도 지갑 열기 힘드네요. 여기 좀 있어라. 어, 좀 갔다 올게. 이거 야단났습니다. 장사 경험 전무한 촬영팀에게 좌판을 맡겨놓고 어디론가 사라진 할머니. 급기야 손님이 닥쳤습니다. 한 명한테 맨날 두 개 5천 원 주고 사. 두 개 5천 원 가져간다. 두 개 5천 원. 나갈 수 있어. 아니 요거는 항상 두 개 5천 원 가져간다고. 아, 요 도라지 선다. 미용사 가시? 자주 오세요? 아니 그렇지 단골이지. 단골. 단골. 왜 단골이세요? 아니 요 장날만 오니까 장구 단골. 촬영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친 이분이 아니었다면 단골 손님 하나 놓칠 뻔했네요. 내가 팔 수 있게 해도. 잠시 후. 좀 팔았나? 이거 도라지. 도라지 두 개. 어, 어 이거 맛있네. 근데 단골분이라 하셔가지고 항상 두 개에 5천 원 사갔다던데요. 그거는 없었어요. 아, 없었나? 어. 저쪽 할머니가 팔았어요. 저 하늘색 옷 입으신 거. 5천 원씩 밖에 안 팔았나? 두 소리 바르는 5천 원이 이거는 많아 이거. 어떤 거 이거? 이거. 아 그래 그래. 두 소리 찍어 몰랐겠지 뭐. 도라지 이거 다예요? 찍어 못해. 이거 다예요? 내 집 너 집 따로 구분이 없는 오일장의 따뜻한 난전입니다. 아침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서둘렀을 길. 12시가 가까워서야 때지난 한 끼를 마저 챙깁니다.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밥값을 계산하시고는 단출한 점심상을 받아듭니다. 잖아 얘들아. 내가 밥 먹고 사줄까? 이거 밥 먹고 사, 밥을 먹어야지. 내가 먹고 사줄잖아. 밥 한 술 제대로 뜨기도 전에 촬영팀부터 먼저 챙기시는 할머니인데요. 뜨끈한 국물로 속을 달래는 것도 잠시. 이 1kg에 얼마 갑니까? 그거 2만 원입니다. 뒤에 거는 만 원이고.
결국 밥 먹던 수저를 놓습니다. 당신의 밥 한 끼보다는 손님이 먼저인 거겠죠? 여당이 어쩌면서? 아, 여기 만회입니다. 저것도 만회. 오가는 손님들과 눈맞춤을 해야 하고 물건도 팔아야 하고 한 끼 식사도 마음 편히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땐 발 디딜 틈 하나 찾기 힘들었던 오일장도 서서히 파장 분위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뒷정리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과 달리 좌판을 펼친 장꾼들은 따로 짐 정리를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풀어놓은 짐보따리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서면 그만. 다시 5일 뒤면 이곳을 찾으시겠죠? 그런데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어요? 뭐 팔고 못 했다. 5일은 장수 안 된다. 5일은 되게 빡빡 빼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1동 589번지. 구포시장의 하루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흥정소리로 가득한 시장 안. 사가지고 가세요. 고부장에 그 놀러 왔어요.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다? 아, 좋죠. 사람 구경하고 찍히고. 고부장이 그래도 남하는 분들하고 사람은 많이 나오니까 예. 사람 구경은 뭐 경기는 안 좋아도 사람 많으니까 좋습니다. 예. 오늘 좀 어떠세요? 좀 많이 파신 것 같으세요? 예, 예. 많이 팔았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며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오가는 흥정 속에 넘치는 정과 인심이 번져갑니다. 이장 저장 다녀봐도 구포장이 제일이라더니 과연 구포시장, 그곳에 가면 진짜 사람들이 있습니다.